네, 경제난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열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수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358억 달러.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1.1% 올랐는데요. 최근에 궁금한 것은 이제 최근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는 건데 어떤 품목이 좀 효자였습니까? 네, 지난달만 하더라도요.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수출은 감소세였거든요. 예. 그런데 4월 달에는 1일부터 20일까지의 그 중간 보고도 이제 플러스 특히 11.2%나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가장 큰 효자가 된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내릴 것처럼 하다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당분간 미국의 고금리를 계속할 것처럼 보이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는데요.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수출업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모든 경제 현상이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그 요동을 치면 우리나라 물가에는 마이너스지만 수출은 늘어날 수 있는 효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 죄송합니다.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또 승용차는 올 초에 좀 안 됐었는데 4월 달에 좀 늘어난 그런 있군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네. 중동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중동의 사태가 예. 일단 이란과의 전면전까지는 확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국지전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출 감소 효과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수출액이 늘긴 했는데 수입액이 더 커서 지금 무역 적자가 나타났거든요. 특히 원유 수입액이 크게 늘었어요. 이게 국제 유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에너지 뭐 천연가스, 석탄, 거기다가 또 1차 원자재, 철강이라든지 리튬과 같은 이런 소재 가격도 예.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43%나 그러니까 원유의 수입 양이 늘었다기보다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에 지불한 돈이 많이 들었다. 뭐 이런 것은 국제 무역 수지에서는 다소 악재가 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수출도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크게 우리 국제 수지 상황에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물가 항상 말씀하시지만 원유가 문제예요. 원유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진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돌았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서요. 아주 큰 국가별 수출에서 패턴의 큰 변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잘 되는 곳,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했고 또 수출 증가율이 가장 빠른 곳이 단연 중국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역전됐어요. 예, 중국은 뚝뚝뚝 떨어지고 네. 미국은 급격히 올라가서 드디어 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앞지르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우뚝 선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여기는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했다는 환율 요인도 있고 또 중국 경제가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서 외국산을 수입해 오는 양도 그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국과 중국이 산업의 어떤 서로 상호 보완성보다는 경쟁 관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서로가 수입해 와야 될 필요성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했다가 중간재를 수출하면 거기서 가공해서 다시 미국 수출하는 그 비중도 적지가 않았었는데 예. 이제는
뭐 중국에서 중간재 가공 수요도 급격히 줄는 바람에 아예 우리가 미국으로 바로 수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로 겹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는데 동시에 예. 중국은 월 연초까지 말하더라도 수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최근에는 뭐 중국에 대한 수출도 양면에서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이 늘었군요. 비중면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중국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대미 수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수출이 좀 잘 됩니다. 그런데 수출이 좀 잘 된다고 해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게 네. 미국 변수입니다. 미국은요 여러 가지 슈퍼 301조를 비롯한 각종 무역 정책들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물건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처럼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 수출 당장 제동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요. 지금은 우리 환율이 높아서 수출하기가 유리하지만 네.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네. 그게 반전이 돼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급격히 올라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특정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로 다변화해야 되겠고 미국에 대해서도 특히 환율 요인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네. 기술 강점을 통해서 미국이 무역 어떤 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을 사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술 우위의 전략, 이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맞아요. 보여집니다. 뭐 상황이 어찌됐든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 대체제가 없다, 이런 존재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아파트 전셋값 얘기인데요. 올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계약 중에서 갱신 계약 비중이 작년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집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가요. 약 3년 6개월 전에 생겼기 때문에 이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 보호법에서 자신이 한번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임차인이 2년이 지났을 때는 한 번 더 살겠다 했을 때 주인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도입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셋값이 높지가 않은데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계약 갱신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 새 계약을 맺으면 전셋값이 더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약 갱신을 안 했는데 최근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를 해서 뭐 강제로 집에 좀 더 살겠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변의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옆에 가면 더 많은 비용을 줘야 되니까 아예 그 집에 눌러 살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는 현재 임대차 3법에 따라서요. 예. 새로 올릴 수 있는 그 이 임대료의 한계가 5%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다면 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사 가지 않고 그 집에 눌러 산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파트 전세 갱신 계약 중에 보증금을 기존 계약보다 올린 증액 갱신의 비중도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냐면 작년 46%에서 올해 5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나 늘었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또한 전세, 임대차 전세 계약금이 올라간다는 정표인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는 5%이지만은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작동이 하지 않거나 만기가 된 경우는 그 집에 눌러 살더라도 한도 없이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재계약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은
보합 또는 일부 지역의 뭐 하락세가 상당히 완연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은 오히려 상당히 오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많이 수요하고 있고 또 전세로 나와 있는 전세 매물, 이 공급이 최근 들어서 좀 둔화되는 예.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읽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